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해봤더니 그야말로 복마전이었습니다. 자, 이 아버지가 자녀를 채용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사무총장이었을 경우에 세자로 통한다 하는 겁니다. 자, 감사하는 과정에서 자 여기에 관련 자료를 다 삭제하거나 아예 컴퓨터 파일 관련해서는 전부 다 지워버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범죄 집단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조직적으로 국가기관에서 그것도 선거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인기관에서 자 이렇게 친인척 채용, 자녀 뭐 이런 채용을 한 것도 문제지만 자 이걸 감사를 해보니까 그야말로 이 집단이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선거관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혹입니다. 자, 여기에 지금 많은 비리가 나와 있고 그래서 이걸 보고 있는 국민들 깜짝 놀랐습니다. 자료를 삭제하고 지워버리고 파쇄하고 거기다가 이 자기들 짬짬이로 그러니까 이 채용하는데 면접을 했던 사람은 나중에 자 이 상사의 이 결혼식 자녀 결혼식에 자 이게 이 접수원으로 부의금 접수원 역할을 했다 하는 거니까 그야말로 거기는 이너스클이 만들어져 있고 자기들끼리 철옹성을 쌓았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가족 회사다 하는 것도 자기들 안에서 스스로 통화하는 내용에 들어있다고 합니다. 가족 회사. 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자 여기가 선거관리위원회인데 이 자녀들 입시 비리 자녀들의 그 말하자면은 채용에서 이런 비리가 있으면 선거관리 업무를 제대로 했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선거관리 업무. 자,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업무라고 하는 건 굉장히 지금 핫 이슈가 되어 있는데 자 그런데 그동안 지난번 대선에서도 소쿠리 선거 뭐 이게 비닐백 쇼핑 선거백이다 했는데 자 거기도 제대로 감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문제는 지금 여기 가장 중요한 건 이렇게 입시 여기에 입사를 할 때 비리가 있었는데 가장 중요한 고유 업무인 선거관리를 할 때 비리 여기에는 문제가 없었을까. 자 그런데 이 여기에 관련해서는 이 업무는 기본적으로 감사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선거 업무 그러니까 헌법상의 독립기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를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헌법의 제97조에 보면 감사원은 행정기관과 공무원 직무에 가서 관해서 감찰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관위는 행정기관 범죄에 들지 않는다 이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선거 업무가 독립적이고 공정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손을 떼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들의 범죄 혐의 또는 이들의 증거인멸 행위를 보면은 그야말로 범죄 소굴이다 하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그런데 그동안 많은 선거 관련해서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정말 이들이 선거 업무에서도 이렇게 짬짜미를 하고 짜면은 그야말로 완벽하게 속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걸었던 것도 여기에 이 감사만 하지 말고 선거 관련해서 감사를 해달라 하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그 업무 관련해서 지금 종이 용지가 투표 용지가 다른 것보다 긴 게 나왔고 또 투표 용지가 쫙 붙어가지고 신권 같은 게 나왔고 그리고 거기 업무 관련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만한 일들. 자, 그러니까 뭐 배춧잎 투표라든지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그런데 여기가 제대로 감사도 않고 그동안 조사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 여기 누구도 금접할 수 없는 철옹성 같은 태세를 맞추면서 갖고 있으면서 이들이 선거 업무를 맡았다고 하니까 이 선거 업무가 과연 공정할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국의 이 부정선거 이거는 국내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자, 해외에서도 우리나라의 이 투개표 개표 관련돼서 기계를 가져갔던 거 이라크나 콩고 같은 곳에서도 이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해서 자, 콩고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에 직접 항의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많은데 여기에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고 견제도 하지 않고 조사도 할 수 없었다 하는 것 보면은 이게 뭔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잘 드러내는 대목이 아닌가. 자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왜 조사를 하지 않고 검증을 받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선관위 위원장이 지금 이 대법관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선관위 사무총장 차장에게 맡겨놓고 그러니까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처럼 특정 지역 중심으로 또 인맥 중심으로 이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검증하는데도 이렇게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 은폐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대로 검증이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 22대 총선 그리고 그 앞에 20
1대 총선. 자,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 제대로 검증 조사도 하지 않고 있고 더 감사도 대상이 아니라고 하니까 더더욱더 지금 이번 사태를 보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연한 조치인데 누구도 손대지 못하고 있는 이 상황들.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선관위의 감사 결과를 보면서 국민들은 더 큰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선거에도 손대지 않았을까. 이 선관위의 노조 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서가지고 안에 내부적으로 부정이 있었다 이렇게 폭로를 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검사, 조사, 감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여기에 우리 국민들은 더더욱더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선관위의 조사보다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성창경 PD였습니다.